서울 사람들은 이거 처음 볼 거야. 이게 뭔데? 빨간 짜장면이란다.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으면 몰라도 되는 음식이 아닐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알려줄 거야. 시작! 먼저 육수팩에 다진 생강, 산초,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넣고 식용유를 부어줘. 근데 여기서 식용유 말고 라드를 사용하면 훨씬 더 맛있단다. 그리고 이걸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씩 끊어서 총 3분을 돌려줄 거야. 그럼 손쉽게 사천식 고추기름을 만들 수 있단다. 이제 팬에 고추기름을 넣고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줘. 그냥 먹어도 맛있는 삼겹살을 짜장면으로 만드는 게 너무 아까운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짜장면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겠니? 아,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양파, 양배추, 미림, 해성간장, 굴소스, 두반장, 고춧가루를 넣고 볶아줄 거야. 혹시 두반장이랑 해성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없으면 사야지. 그게 대체 무슨 말이니? 아, 마지막으로 전분물로 농도 잡아준 다음 중화면 위에 올려주면 매콤한 빨간 짜장면 끝! 뚝딱!